우리 큰 박수로 창당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법에서 요구하는 다섯 개 지역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당원으로 참여해 주셨기에 개최가 됨을 알려드리며 현재 당원 총수 6,004명, 창당대회 참석 72명의 당원으로 중앙당 창당대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큰 박수로 환호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촛불광장에서 모인 촛불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진정한 국민이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에게 정당은 너무나 낯선 어떤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당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여기 국민주권당의 당원으로서 창당을 축하하는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이해와 정치공학으로 모여서 만든 정당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이득과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오로지 윤석열 탄핵을 국민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 마음과 열망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정당입니다. 국민주권당 당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개 같은 총선 전국에서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낼 국민주권당의 촛불을 밝혀 그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2022년 3월 청계광장의 촛불 시민들이 이제는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생활정치, 진짜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촛불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초창기부터 탄핵과 퇴진 운동을 함께 온 우리 국민주권당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와 참여 지금도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늘 윤석열 탄핵과 퇴진 또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는 그 길에 함께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야말로 풍찬노숙하면서 꾸려낸 정당이죠. 보통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일으켜 세운 정당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정치 한복판에 담대하게 들어섰습니다. 촛불혁명은 이렇게 진화를 힘차게 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깃발로 내걸고 나선 최초의 정당 국민주권당은 이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꿰뚫고 나섰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주권혁명의 최전선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국민이 곧 권력이다. 보무도 당당하게 힘차게 진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당이요, 담대하게 진격하라! 촛불 민심을 모아 창당하신 국민주권당 여러분들의 창당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주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이루겠다는 정당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의의가 있고 또 윤석열 정권이 두려워 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기본소득당도 국민주권들과 연대해서 윤석열과 견고히 싸워나가는 그 길에 같이 하겠습니다. 국민주권당 당명처럼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이어가지 않도록 하루속히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주권당과 함께 힘차게 손잡고 윤석열 탄핵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사상 주권당이란 이름이 없었어요. 주권이란 말이 대단히 상식적인 말인 것 같지만 실은 대단히 전투적인 말이거든요. 정말 국민이 주권되는 세월이 세계사 속에서 그 뭐 100년도 안 됐죠. 우리는 뭐 상해 임시정부부터 따져도 뭐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은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당을 만들고, 당이 뭐죠? 뭐 시시하게 윤석열 때려잡자? 아이, 그건 뭐 가는 과정에 이제 그냥 출발에 불과하죠. 집권을 해야죠. 당은. 주권당이 집권당이 돼야죠. 자, 주권당 그러면 집권당 합니다. 주권당! 주권당! 좋습니다. 오늘 비록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역사의 뿌리가 여러분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대중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우리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 몇 가지 정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독재 권력은 반드시 쓰러뜨려야 될 대상이고요. 제2의 반민특위 하자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하고 왜 실패했습니까? 박근혜 하나 끌어내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검찰 독재 세력과 그에 부역한 권력기관들 그리고 언론 철저하게 청산하는 것이 우린 필수라고 봅니다. 국회의 강력한 조사위원회 그리고 특별재판부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의 사법부에 믿고 맡겨둘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청산해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를 확장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투표로 소환하는 제도 이것부터 시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제는 이 국민들 누구나 어떻게 기본적으로 살아가게 할 건가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교육 문제도 심각하죠. 국공립대를 우선 통폐합하고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공립대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국공립대를 나오면은 가장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그럼으로써 대학의 서열 구조도 완화하고 수도권 집중도 완화하는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부터 아동 그리고 고아 장애인들 국가가 완전하게 이제 책임진다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아직도 못 넣고 있습니다. 최소 1만 원을 해야 된다는 게 언제적부터인데 아직도 만 원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못해요. 맨날 다 핑계는 그거예요. 대기업들도.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1만 2천 원으로 과감하게 올리고 소상공인,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3분의 1을 지원해주자는 겁니다. 한반도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군사작전권 한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조건 따지고 이러면은 이건 영원히 종속돼 있는 겁니다. 전쟁 종식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뭐 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지킵시다. 북한도 남한도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맞서는 건 하나의 민족으로서 같은 입장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남북 간의 군사 교류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미 국가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일본, 사우디도 중국, 러시아하고 다 거래하고 있어요. 더 늘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 모양이 꼴입니다. 국익 우선의 자주적인 신뢰 해결을 하는 것이 이 세계의 추세에 맞는 거 아닙니까? 남북로 가스관 연결 이거 하면은 가스비 반값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정치 개혁인데요. 우리 당에서부터 국회의원 월급을 3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개별화되고 특수화됩니다. 국회의원도 보좌관도 당직자도 또 당에서 고용하는 전문가도 모두가 함께 의정활동을 책임지고 사실 지금 국회의원 월급 1300만 원으로들 다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매달 나가는 거는 700만 원 더하기 한 4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그중에 400만 원이 뭐냐 하면은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로 지급을 해요. 그 입법활동하라고 주는 거죠. 근데 그걸 국회의원 개인 호주머니에 꽂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당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에서부터 국회의원의 개별화, 특수화를 완전히 없애고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구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